연금 개혁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MBN 연중 기획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나온 개혁안에 따르면 50대 중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씩 올라서 4년이 지나면 13%가 되죠. 내일 모레면 근로소득이 끊기는데 보험료 폭탄이라니. 중년층은 퇴로가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은퇴를 앞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융업 종사자인 장희섭 씨는 지난 8월부터 임금 피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교롭게도 장 씨의 임금 피크 근무 다음 달 발표됐습니다. 1968년생인 장 씨를 비롯한 50대는 연간 1%포인트씩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별 차등 인상안입니다. 평소에 이런 뉴스들이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은퇴할 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 세대가 끼인 세대다 보니까 장 씨가 계산해보니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료가 4년 만에 28만 원쯤 오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4년간 7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수급액이 24%나 깎이는 조기 노령연금을 택해야 합니다. 물론 청년 세대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뭐 그게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5살이나 올리는 방안도 나와서 은퇴를 앞둔 중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대한 소득 단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예 소득 단절을 명시해 놓는 것은 한 사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안정화 노력보다 중년층의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연금 개혁에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